예, 다시 국내 뉴스 전하겠습니다. 현지 브로커를 통해서 외국 여성을 입국시킨 뒤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했고 위치 추적 장치까지 이용해 여성들을 감시하고 단속을 피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경남 거제의 한 마사지 업소에 들이닥칩니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한 곳입니다. 업소 운영자 44살 강모 씨등 조직폭력배가 낀 일당은 최근 8개월 동안 불법 성매매로 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외국 현지 브로커에게 선불금과 항공비를 지불하고 외국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뺏고 원룸에 합숙시키며 운전기사를 1대1로 배정해 감시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앱을 통해 채팅을 하며 발신지가 경찰서 주변이면 연락을 끊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남성 손님의 경우 GPS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위치가 경찰관서나 경찰관서 주변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팅을 종료하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강씨 등 일당 21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외국 성매매 여성 8명을 추방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폭력 조직과 연결된 해외 브로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NN 김동원입니다.